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제가 볼 일이 있어서 방콕에 좀 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독도 티를 제작을 했는데 심플하게 순그림으로 독도의 이미지를 그려 넣었습니다. 해외여행 하실 때 입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집에서 입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영상 고정 댓글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다른 나라와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전 세계 관광지에서 애물단지 취급받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중국에서 출판된 일본 여행 가이드북입니다. 그런데 책 표지에 야스쿠니 신사 사진이 들어가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네티즌의 지적으로 논란이 됐고, 출판사는 꼼꼼하게 검수하지 못했다며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세계 각지의 관광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매우 저렴한 여행 상품을 이용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다낭, 나짱 등을 돌아보는 5일짜리 상품의 경우 평균 가격이 하나 약 43만원 정도입니다. 관광객들은 이와 별도로 하루에 20만원 정도를 쓰지만 여행사가 미리 지정한 업소에서만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제로달러 여행으로 불리는 이런 폐쇄적이고 짠내 나는 상품 때문에 유명 관광지에서는 예전부터 불만이 많았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단체로 몰려와 북새통을 이루기는 하지만 지역 경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관광객 밀도가 높아져 불쾌감이 커지면서 여행지에 대한 매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피해라는 목소리도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동남아 국가들은 어쩔 수 없이 중국인 관광객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예 없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이라도 있는 게 낫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유럽 국가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여행 자체에 비용이 많이 드는 까닭에 부유한 중국인들이 몰려들어 고가 브랜드 쇼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국에서는 중국 관광객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심지어는 이것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지나친 코스프레가 문제로 여학생 교복을 입는 이유는 중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태국 교복을 입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SNS에서 태국 교복 입는 모습을 올리는 것이 유행하자 많은 중국인들이 태국에서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에서 해당 학교의 학생 이외의 사람이 그 학교의 교복을 입는 것은 불법입니다. 태국 교육부는 사회인이라도 학교 교복을 착용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학교 이름이 들어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태국에서는 해당 학교의 학생이 아닌 사람이 학교 이름에 이니셜만 들어간 교복을 착용해도 학생 교복법에 의해 불법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를 어기면 최고 1000바트, 하나 약 4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태국 기초교육위원회 사무국장은 관광객이 학교명이 들어간 교복을 입는 것은 부정하다, 해당 학교 운영진에게는 소송을 걸 권리가 있다 라며 법적 대응도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태국까지 가서 교복을 입는 이유로 중국 학교에서는 교복으로 체육복을 입기 때문에 예쁜 교복이 부러워서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의 경우 이렇게 전 세계 애물단지가 된 중국 관광객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국은 젊을 때 가라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현지에서 절감한 싼 일본의 현실. 태국에 체류 중인 기자가 태국 현지에서 일본의 현실을 느끼고 쓴 기사입니다. 기자는 일본에만 있으면 현재 일본의 상황을 실감하기 어렵다며 태국의 상황과 일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시작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에 출판된 싼 일본 가격이 나타내는 정체에서는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가격이 100엔샵 다이소도 포함해 다른 나라보다 싼 것과 일본인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 것,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연수위 1400만 엔으로도 저소득층인 것 등이 그려졌습니다. 이 책이 화제가 된 뒤 인터넷에서는 그렇다고 해도 일본은 쾌적하다, 이 가격에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고 치안이 좋은 일본을 나갈 이유가 없다, 월세 30만엔, 점심 3000엔이 드는 그런 곳에 살고 싶지 않다 등 싼 일본을 긍정하는 목소리가 다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태국에 와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5성급 호텔에 묵고 있습니다만 2000년대 초반에는 많이 있던 일본인이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 많은 것이 인도인입니다. 백인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인들도 가끔 보입니다. 태국을 여행하던 그 많던 일본인들은 자취를 감춰버렸고 특히 고가의 호텔에서는 일본인을 전혀 보지 못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외에서 일본인을 찾아보기 힘든 근본적인 이유는 여권에 있습니다. 제 영상에서 수차례 언급했는데 여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은 전체 인구의 17%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자는 태국 상인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걸어도 예전에는 곤니찌와라며 호객꾼들이 인사했는데 호객 행위 자체의 수가 줄어든 데다 말을 걸어도 안녕하세요나 니하오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 전반에는 에로비디오 있어요, 예쁜 여자 있어요 등으로 말을 걸어왔지만 더 이상 일본인은 상객이 아닌 것입니다. 식당에 가도 예전에 일본어 메뉴가 있었는데 그 가게에 지금은 중국어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태국에는 일본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일 때문에 와 있는 듯한 사람은 종종 보이지만 관광으로 온 사람은 거의 보지 못합니다. 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본인은 찾아보기 힘든 존재가 됐습니다. 기자는 일본인의 행동이 부끄럽다는 내용을 전하기도 합니다. 확실히 최근 몇 년간 캄보디아나 태국에서 일본인 젊은이 그룹이 레스토랑에서 한 잔씩 맥주를 시키고 나머지는 공짜 물로만 1시간 이상 있는 모습에 현지인이 기분 상해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가늠하는 지표로 빅맥 지수를 들기도 합니다. 기사에서는 일본과 태국의 빅맥 지수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필레오 PC 세트의 경우 태국은 706엔, 일본은 670엔입니다. 치킨 필레오 세트는 태국이 706엔, 일본이 680엔으로 역시 일본이 더 저렴합니다. 더블 치즈버거 세트의 경우 태국이 823엔, 일본은 700엔입니다. 빅맥 세트는 태국이 862엔, 일본이 750엔입니다. 모든 메뉴가 일본보다 태국이 더 비싼 상태입니다. 기사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서 1997년에 걸쳐 타이 국제항공이 이시다 이세이를 광고 모델로 태국은 젊었을 때 가라 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에는 태국은 젊은이들이 가면 배움도 있고 수입이 별로 없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이런 메시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이 별로 없는 젊은이들이 교통비와 숙박비를 들여서 갈 수 있는 싼 태국이 아니게 된 것은 아닐까요? 일본인의 소득이 줄어든 것과 동시에 마음의 여유마저 사라져 해외여행을 못하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본의 모습과 닮아가는 한국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기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나름대로 싼 숙소에서 묵을 수 있고 쇼핑몰의 푸드코트나 포장마차, 편의점 밥은 아직 먹을 수 있다. 태국은 배낭여행을 할 수 있는 젊었을 때 가라. 이것은 보편적인 거다. 저는 태국이 이제 일본보다 좋은 나라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역시 태국은 싼 나라, 더럽다는 10년 이상 전의 이미지가 남아있어서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나쁘네요. 이제 1밭은 4인이다. 일본은 이제 끝났다. 면밖에 안 들어간 컵라면이 50엔이라고 전혀 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0년 전 태국에서 일자리를 얻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뭐 내게는 정답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0년이나 월급이 오르지 않았다니 어떻게 된 거야? 이제 태국이 일본보다 물가가 비싸다는 것, 경제를 잘 공부하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